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헷갈리는 말 18가지. 어떤 말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썩이다.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을 괴롭게 하다. 예를 들어, 여태 부모 속을 썩이거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다.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 썩히다, 음식을 부패하게 함. 재능 따위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함. 예를 들어, 사과 놔뒀다, 썩히지 말고 제때 먹어. 저 아까운 금손을 썩히다니. 두 번째, 떨다, 털다, 떨다. 달린 것, 붙어있는 것을 쳐서 떼어냄. 예를 들어, 티셔츠에 붙은 먼지를 떨다. 털다, 달린 것, 붙어있는 것 따위가 떨어지게 흔들거나 치거나 함. 예를 들어, 옷을 털다. 세 번째, 다르다, 틀리다, 다르다. 차이의 개념. 예를 들어, 군자와 소인은 다르다, 틀리다, 정우의 개념. 예를 들어, 이런 걸 틀리면 어떡하니? 네 번째, 살지다, 살찌다, 살지다. 살이 많거나 땅이 기름진. 예를 들어, 살찌고 싱싱한 물고기. 살찌다, 비만해지다, 생활이 풍요로워짐. 예를 들어,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다섯 번째, 어떻게. 형용사 어떻다의 부사형 활용형. 예를 들어, 친구야, 인쇄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동사 어떡하다의 해체 활용형. 예를 들어, 카드 지갑이 없는데 어떡하지? 여섯 번째, 도두다, 돋구나, 도두다. 도드라지거나 높아지게 하는 것. 기분, 입맛, 기운을 높임. 예를 들어, 호롱불의 심지를 도두다. 싱그러운 봄나물이 입맛을 도두었다. 돋구나, 안경의 도수를 높임. 예를 들어, 눈이 침침한 걸 보니 안경의 도수를 돋굴 때가 되었나 봐. 일곱 번째, 느리다, 늘리다, 느리다. 길이의 연장. 예를 들어, 바짓단을 느리다, 늘리다, 늘다의 사동형. 수량의 증가, 첨가. 예를 들어, 사람을 늘리다. 여덟 번째, 쫓다, 좁다, 좁다.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 추격, 퇴치의 의미. 예를 들어, 술래는 영수를 쫓아간다, 가영이는 밤새 모기를 쫓았다. 좁다,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가 아닌 순종, 계승의 의미. 예를 들어, 주의 말씀을 좁겠나이다, 스승님의 학문 경향을 좁다. 아홉 번째, 버리다, 벌리다, 버리다. 일을 시작하다, 물건을 늘여놓다. 예를 들어, 사단을 버리다, 물건을 나란히 버려놓다. 벌리다, 간격, 틈을 넓힘. 자루의 입구를 염. 예를 들어, 양팔 간격을 벌리세요. 쌀 좀 넣게 자루 좀 벌려봐.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데 아예 활용하는 게 달라지니까 재밌기도 하고 어렵네요. 한글이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네. 오늘은 헷갈리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